이거 지금 저 위에서 나고 지금 얘들아 시작다 머리가 굉장히 길다 눈이 쾅하다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도마시대 가자 신속기동하라 팔로우 팔로우 미 썩었다. 썩었구나. 와, 썩었다. 와, 아무리 방송이지만 이건 못 만지겠다. 아무리 방송이라도 저건 못 만지겠다. 진짜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너무 못 만지겠다. 아직까지 방송인이 되려면 멀었구나. 케이스위스 케이스위스 아, 깜짝이야, 씨. 잠깐만. 이거 상담봉 경찰이 쓰는 거래요. 비싼 거요. 조심해. 잠깐만 이거 뭐 애매하다 지금 뭐가 좀 애매한데 최근에 사람이 왔다 간 흔적이 있다고? 봤어? 지금 누가 왔다 간 거는 같아 여러분들 여기 지금 우리가 오늘 다른 루트로 해서 들어왔는데 여기 누가 왔다 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상해요 지금. 뭘 이렇게 해치고 다녔지? 뭘 이렇게 해치고 다녔어? 여기저기를 해치고 다녔네. 여기저기를 해치고 다녔어. 소리? 어? 소리. 방금 뭔 소리 들었는데 나? 잘못 들었나? 봐봐. 누구 있어? 누구 있어? 뭐 있어? 소리
누구야? 뭐 했어? 아니 나 지금 중계방 들어가서 중계방 생각인데 뭐 통통통 소리 들은 사람 플라스틱 컵 같은 소리 소리가 좀 멀었어 그렇게 가깝지가 않았어 이런 앞에서 바로 들었다면은 어, 내가 바로 여기 있었기 때문에 소리가 들렸겠지. 하지만 소리가 좀 멀었어. 뭐야? 괜찮아. 어? 나와. 멍커. 뭐? 그만해. 소리 난다. 나가. 들어왔어? 그래서 내가 어? 어? 뭐야? 뭐야? 방금 문 닫히는 소리야, 이거는 수도꼭지 그치. 소리가 아니야. 나와 똑같이 들으면 맞잖아. 응. 문이 끄끄끄. 잠깐만, 나 뭐 확인할 게 있어. 거기가 어디냐면은, 장롱 있던 방. 예전에 장롱이 그런 소리가 났거든. 잠깐만. 잠깐만. 빨리가서 한번 확인해 볼게. 내가 말했잖아, 여기 지금 여운이 남아있다니까, 지금. 어. 니가 이렇게 보자. 니가 1층 가서 한번 소리 들어봐봐. 어. 여기서 여기서도 소리 나오면은. 어. 여기서 나는 거고. 2층.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2층 한번 소리 한번 들어보고. 그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형님. 어. 거기에는 뭐 없지니? 봐봐. 방금 비명 소리 뭐여? 이 소리 뭐야? 형 잠깐만 일단 확인하고 잠깐만 이거 지금 뭐 하자는 거지 이거? 이거 지금 저 위에서 나고 지금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하지 마, 타! 지금.
방송 아니야? 하지 마. 지금 도치형은 현재 2층에 있는 상태. 도치형은 현재 2층에 있는 상태야. 하지만 지금 1층에도 있고 2층에도 있고 아까쯤에 내가 저쪽 보일러실을 갔을 때 그때 남아있던 기운이 있다고 그랬어. 여기에 뭐가 머물렀다라고 나는 말을 했어. 이쪽, 어? 어이가 없네. 차. 아, 잠깐만요. 아재요. 아니면은 그 전에 너희들 아니 내 기운이 느꼈던 기운하고 비슷한데? 자, 우리 알지? 많이 왔었는데 여기 많이 왔어서 장난은 여기까지 여기 있다 형님. 어. 나 찾은 거 봤어. 뭐라고? 여자다. 쉬셨다. 얘들아 쉬셨다. 머리가 굉장히 길다. 눈이 쾅하다. 쓰셨다. 잠깐 바꿔야 돼. 지금 다가온다. 잠깐 쓰셨다써 안 떴어. 잠깐만 쓰셨다써 안 떴어. 쓰셨다써 안 떴어. 잠깐만 머리가 굉장히 길어. 길어. 우리 알지라. 우리 여기 여러 번 왔어라. 우리 여기 여러 번 왔어.
와, 다시. 이거 왜 그러지, 오늘? 울어? 아니, 뭐야? 숨이 힘들... 어디로? 이 끝에? 잠깐만. 잠깐만. 알았어. 혜니, 응. 2층 끝으로 한번 가봅시다. 위층, 위에, 끝. 나 분명히 들었어. 위에 끝. 위에 끝.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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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가 없네. 어딨어? 그만해. 그만하라 했다. 분명히 소리는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들으셨을까? 또 지금 못 들었을까? 머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분명히. 어, 여자 소리. 근데, 아까 집에도 이 소리 났었어. 근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봤겠어. 말이 너무 빨라. 그리고, 말도 빠르고, 목소리 자체도 너무 적어. 너무 작아. 소리가 자체가. 규... 안... 와... 와... 안 돼! 와... 뭔 한이라고 말해? 아, 제발, 제발 가지 맙시다. 할 말 많지라. 왜 이렇게 경계를 하여? 무슨 한이 또 그러고 많고. 말씀해 보시오. 나이가 어떻게 되시오? 여기 있을게라. 에? 좀만 저 크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꺼져? 지금 방금 원래 꺼지라 했어? 에? 아, 혼잣말 그렇게 하지 말고 나이가 어떻게 되시오? 에? 얘기하기 싫소? 얘기하기 싫소? 뭐 때문에 나이가 어떻게 되시오? 제발 나이 27. 오케이, 좀 그렇게 말해주면 되지라. 우리가 뭐 큰 거 말아요. 그만. 그만. 그만하라니까. 그만. 그만하라니까. 그만. 그만. 도끼 겹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잖아. 난 니가 채팅 보고 있다. 응? 니가 채팅 보고 있어. 그만. 기분 나빴냐고 내가 지금? 기분 나쁠 일 없잖아. 그냥 돌아가시게 된 이유, 어떻게다가 돌아가셨는지 그 얘기만 그 얘기만 합시다. 얘기 안 할라오? 얘기 안 해? 예? 어? 야. 방금 지금 여기에서 또 자리를 피했어, 지금. 자, 여러분들. 와, 오늘 좀 사연을 듣고 싶었는데, 될 듯 하면서도 안 됐고, 될 듯 하면서도 또 대화가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나이 정도만 알 수 있었어요. 나이 정도만. 나이 정도만. 27?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다. 젊은 나이다. 그런데, 유추에 보면은, 이 27에 이 정도 나이다 하면은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으니까 분명히 기운은 셀 거라는 거 맞습니다. 무조건 젊은 나이라고 해서 기운이 센 건 아니지만 틀림없이 어떠한 사연이 있을 거예요. 27이란 거 빼고는 뭘 알아낸 게 없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안타깝지만 여기서 더 이상 알아낼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지금. 27이면 굉장히 어리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